여기서 이제 마법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. 안녕하세요. 음악가 드비타입니다. 저는 장르에 관계없는 음악을 합니다. 여기는 우리 AOMG 작업실이고요. 여기 리코딩 부스 있고 여기서 믹싱 엔지니어 분이랑 같이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해요. 제 이제 EP 크램은 거의 다 이제 시카고에서 녹음을 했었고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음에 나올 음악들이 이제 많이 여기서 작업을 했어요. 저는 미지근한 물 한 잔 가지고 와요. 사람이 많이 있는 걸 싫어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인원수를 적게 해야 해요. 만약에 제가 곡을 쓴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없어야 되거든요. 다 나가라고 얘기하고 그렇게.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부터 오늘은 할 말이 많다고 느껴지는 날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말을 하루 종일 좀 아껴요.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작업실에 와가지고 이제 할 말을 이제 하죠. 저는 작업 안 될 때 그냥 안 해요. 영감이 오늘은 안 떠오르면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. 저에게 영감이 왔을 때 그걸 필터를 걸치지 않고 그걸 정확하게 내뱉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가지려고 해요. 그걸 더 멋지게 포장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멋지게 나오는 것 같아서 척추 피라고 말할 것 같은데 맨날 쪼를 안고서 작업을 해서 근데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? 소리 지르고 막 같은 구절 계속 부르고 막 종이에 막 쓰고 화음도 막 이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요. 아무도 없는 곳? 저만 혼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곳. I don't wanna lie, I'm doing just fine. Always curious, at least I know what it feels like now. 40 up, 40 down, down. 27 now you let me down down. 21 yeah I'm rising. Not just anyone, I want you. I want you. So can we wait till I'm grown up? I bet you at 19 I'll count down if you're ready babe. Cause I want But loving who I want seems impossible these days. And how come what I want is everything I cannot have? Or if you believed in us, if you believed in us, if you believed in us.